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할게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와서 신문에서 오프닝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오게 된 카페는 에비뉴 잠실 안에 있는 아쿠아디 파르마라는 카페고요. 여기는 향수, 디퓨저 이런 거를 파는 곳인데 이번에 우란우란 카페로 오픈을 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좌석도 되게 많고 중간중간에 향수를 이제 넣게 해놔서 구매 유도를 좀 올린 것 같아요. 디저트도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서 고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종류별로 시켜봤으니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디 파르마는 이탈리아의 니치 향수 브랜드로 밀라노와 피렌체 사이의 작은 도시인 파르마 지방의 물 이라는 뜻으로 고품질의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라고 하네요. 고디바 매장 옆쪽으로 걸어오면 이렇게 옐로우 앤 블루 컨셉의 카페가 보이실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시그니처 향수 모형이 눈에 띄었어요. 향수 가격이 센 편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향도 해보고 싶네요. 여기서는 여름에 뿌릴 수 있는 블루 라인이 인기라고 해요. 디퓨저는 메인 컬러인 옐로우를 썼네요.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답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옐로우 컬러는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 곳에서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놓았고 안쪽으로 가면 카페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카운터가 있었어요. 매장 곳곳에 거울을 비치해두어서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끔 했나봐요. 이렇게 중간에 생화도 두니까 생기있어 보이고 좋네요.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디저트 종류로는 이렇게 무스 케이크부터 예쁜 타르트, 시그니처인 크로아상 종류가 있어요. 종류별로 시키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프리미엄 커피 그냥 드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서빙을 해주십니다. 엄청 편하죠? 와, 그릇 진짜 예쁘다. 우랑우랑 레몬이랑 오렌지 중에 좀 고민했는데 저는 아쿠아리가 너무 귀여워서 오렌지를 결정했습니다. 뭐부터 먹어보지? 무스케이크랑 고전부터 너무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이제 위에 피스타치오 본체가 뿌려져 있고 코팅을 살짝 했는지 반짝반짝 그냥 겉이 엄청 바삭했어요. 잘랐더니 머리 엄청 살아있습니다. 보이세요? 크림 없는 거야. 이렇게 바삭해. 이거는 크림이랑 같이. 엄청 쫀득한 피스타치오 크림. 진짜 제가 먹어본 크루아상 중에 베스트. 크림도 진짜 맛있어요.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잘했습니다. 입맛 있는 것 같아요.
겉에 이렇게 피스타치오향이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맛있죠. 오렌지 무스 케이크 치고 가격이 좀 세긴 하네요. 이 무스도 그래 특이하지 않아서 상큼한 향이 엄청 코를 찌르네요. 오렌지 무스 제가 레몬이랑 오렌지 중에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겉모양은 레몬이 이제 노란색이다 보니까 여기 포인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데 근데 맛의 차이는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를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레몬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렌지는 소고기라 오렌지를 골라봤습니다. 겉에는 초콜릿인 것 같고 안에는 오렌지 페이스트 같은데 같이 한번 안에 있는 오렌지 생 오렌지는 썰어 먹었을 때 엄청 상큼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불구하고 눈이 찌푸려지도록 쉬진 않고 그때는 바닐라 크림과 겉은 초콜릿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맛을 녹는 느낌 입안에서 고소한 맛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여러분들이 보스피에트의 진가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저렴한 것들을 많이 먹어서 보스피에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호프마스 비싸니까 이거 왜 먹어? 이랬는데 정말 이거 다 고급스럽고 훨씬 좋은 걸 먹고 되잖아요. 그러면 보스피에트만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양보다는 질이잖아요. 양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질이 더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무스 케이크가 저는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말했듯이 무스 케이크 너무 좋습니다. 생각이에요. 먹어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크림 라떼 원래 좀 무겁잖아요, 되게. 크림 자체가 이제 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사람은 크림도 그렇고 상당히 무거운 애들인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크림의 농도를 잘 조절해서 그런지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라떼가 굉장히 라이트해서 이 크림이랑 더 비율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힘났어요, 진짜. 점점 더 커피도 그렇고 디저트도 그렇고 맛이 고급스러워요. 웬만한 거 먹으면 맛있게 안 느껴지죠. 돈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디저트와 많이 많이 먹으려고 화이팅! 사진이랑 영상이 왜 이리 잘 나오나 했더니 천장에 조명이 이렇게나 많이 있더라고요. 좌석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단체로 와서 미팅할 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 먹고 미팅이 하나 있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가로 시켰는데요. 아메리카노도 제가 다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고소한 맛, 진한 스타일. 오늘은 이렇게 먹어봤는데 다음번에 오면 보니까 파롱이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크루아상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에이드 종류도 있어서 하나씩 계란게 일부러도 아주 만족스러운 디저트였어요.
다 먹고 나오는 길에 미치랑 화장실 추가로 알려드리려고요. 화장실은 매장에는 없고 뒤쪽으로 쭉 들어가야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평점으로 마무리할게요.